나 제일 힘들 때 나를 구하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나를 구했다는 느낌이었지. 그리고 이제는 안 힘들어도 명상 계속 하고 싶은 이유는 더 지혜롭게 살고 싶어서. 더 내 감정 살필 수 있고 내가 뭘 감정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뭐 진짜 별거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명상하면 너는 무슨 신 되려고 하냐 너는 뭘 지금 몇 살이냐 사실 그런 거 정말 선입견이거든. 사실 이 명상에 대한 알면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정말 깊이 있는. 그리고 명상을 하는데 뭔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막 화를 나, 짜증나. 예전에는 그냥 짜증나. 근데 이제는 스스로 컨트롤 좀 할 수 있어. 이 상황 때문에 너가 왜 이렇게 돼? 너는 넌데, 이 상황은 이런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은 마인드가 바뀐 것 같아. 뭔가 이런 뭔가 산속에 이런 목소리를 너를 부르고 있다. 뭔가 더 안쪽으로 어떤 소리를 너를 이끌어줬다. 뭔가 그것만 뉘앙스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길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질 수도 있고 너무 딥해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뭔가 퍼지고 감사 안 나는 느낌이를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 생각. 더 한 1초만 더 축하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한 번만 저 그냥 한 번 프리스타일 한번 쳐볼게요. 맞아. 일단은 저는 최근에 순수 예술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아예 순수 예술로 시작하고 싶었고 이 속에서 되게 솔직한 감정들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제가 뭔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서고 그 안에서 나는 내 자신도 찾고 싶고 그래서 약간 자아에 대해 표현하는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작업을 처음 해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이번 작품을 대해 되게 많은 아티스트와 만나고 같이 한 작품을 완성하는 느낌이 제일 큰 거든요. 의상 많은 만들어 주는 사람도 되게 아티스트고 카메라 감독님이도 아트적이고 같이 창조를 하고 같이 한 작품을 만드는 기분 좀 많이 들어서 참 재미있는 작곡인 것 같아요. 오, 그치, 여기서 같아. 여기서 이제 세감 조금만 변하면서 그치. 완전 좀 영화처럼 될 수 있겠다 그 분위기. 그치, 그러면 이제 파트 2는 그냥 아가 형처럼 얘기하는 게 이런 빛든 아니면 또 어떤 뭐 옆에 갑자기 이상한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런 뭔가 딱 그날 마음이 드는 곳에를 찾아서 거기서 주고 그래. 그리고 딱히 뭐 걱정할 필요 없어가지고 이게 충분히 잘 나올 것 같아. 처음에는 뭔가 그 홍명할 때 뭔가 제 눈든 아니면 뭔가 좀 그 방향으로 가려 하는 그런 액션을 정말 짧게 그리고 또 홍명할 때 선생님이 뭐 뒷모습이든 뭐 입든 뭔가 딱 사람 아 이게 이 목소리 나를 이끌어주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목소리는 그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뭐 그냥 뛰는 모습이든 아니면 뭐 발 걸어가는 모습이든 하나만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그냥 딱 제가 원하는 거 세 개. 입자들이라고 생각해봐. 먼지하고 입자들 힘이 굉장히 날라가. 내 몸에서 끄집어내서 더 날라가는 거야.
여기 좀 애매할 것 같아. 여기 한 어! 여기야? 응. 슉슉슉!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하지 마. 뚝뚝! 오케이. 정말 최고. 오늘을 위한 달려오는 느낌? 바로 나왔는데? 바로 나왔는데? 이 바쁜 세상 살면서도 스스로 뒤돌아도 보고 자기 자아에 대한 자신에 대한 또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세상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왜 존재하는지도 그런 깊은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조금만 평화스러운 마음이 가지지 않을까, 네, 조금만 더 깊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 예. 네. 오, 커피. 어, 스모크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그냥 완전 자연광 빛을 좀 그 앵글 가도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 여기는. 어렵긴 하다. 지금 아, 이게 평평이 안 되니까. 사실 나는 여기서만 그 한 여기서만 하면 괜찮아. 얘기해줘. 이거 어디 부분이 제대로 이거 앞쪽으로 가면 해요.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해야 되잖아. 좋은 곳이 어디? 정말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잘 나오게 해주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서도 여러분 뭔가 많은 것들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주고 싶은 에너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솔직한 디엣은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